더더욱 이 퀄리티가 우수한 이 면의 처리가 정말 아주 깔끔하게 나온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스키드 플레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가니쉬 뭐 어느 하나라도 디자인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차입니다. 네, 럭셔리 세단의 느낌을 갖고 있어요. 아래쪽도 이렇게 공기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이 차는 지금 235x50R 19인치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이들링 상황에서의 사운드를 듣고 계시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아주 듬직한 느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차의 완성도를 많이 끌어올렸던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약 한 5m의 약간 무미치는 4900mm대의 전장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정말 미끈하게 빠졌다는 말을 이 차에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박시한 형태로 떨어지게 되면 차가 좀 약간 그 둔탁하다 이런 느낌 들 수가 있는데 디자인으로 완성도를 많이 높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면처리나 이런 부분들도 깔끔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B5 AWB 네, 버전이고요. 차량의 멋스러움이 아주 돋보이는 외관의 특징을 갖고 있는 박시한 느낌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열을 완전 폴딩을 하면요, 이 1500대까지 떨어져요. 네, 이런 식으로 전동화돼서 떨어지게 되면은 네, 아주 롱 사이즈로 충분히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일러 같은 경우에도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차체하고 상당히 잘 어울리는 거고, 여기 이런 그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도 네, 그래픽이 아주 수려하죠. 이런 부분 마감에 대한 부분들도 네, 아주 우수한 마감의 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연 휘발유, 네, 옥탄가 95% 이상 이렇게 좀 되어 있고, 이렇게 2열을 제가 이렇게 폴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엄청 크죠. 박시하게 제가 두 개의 짐을 한번 실어봤는데요. 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여유 이런 부분들은 차고도 넘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스피커가 하나 이렇게 더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통창으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신 영상에 이어서 영상 처리를 한 건데 지금 좀 나눠서 편집을 한 것으로 보시면 돼요. 네. 자, 이 차를 가지고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스펜션 안정감이 상당히 우수할 것 같은데 AWD의 그런 특성, 네, 8단 자동 변속과 250마력을 내는 이 가솔린 엔진, 2.0L 가솔린 엔진이거든요.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미끈하게 잘 빠졌다는 표현을 바로 이런 차에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활용도도 높고 적재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아주 공간적인 여유, 아주 널찍해요. 네, 차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아주 큼지막하고요. 크로스컨트리 옆에서 보시면은 두께감이 상당해요. 지금 모든 이 차의 도어는 엄청 단단하고 야무지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마감 처리가 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도어의 두께는 지금 한 뼘이 넘어요. 네. 엄청 넓죠? 네. 이 정도에다가 지금 이렇게 해도 상당히 그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갈 정도로 네, 해야지만이 도어가 움직일 수 있는 네. 진짜 무겁습니다. 네, 아주 탱크를 닫는다 그런 소리가 들죠.
이런 소리 차, 정말 좋습니다. 그 단거리로 주행을 하면서 그리고 이 차는 B5 중에서도 상급 B5예요.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전동화로 돼서 이렇게 수동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인포테인먼트 화면 창에서 이걸 선택을 해가지고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요추 받침대 그리고 여기까지 전부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선택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요추가 있잖아요. 여기서 방향을 이걸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추의 높이를 따라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분으로 조절할 수가 있고 받침대 부분들도 이렇게 다 체크해서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 여기 네, 바로 이 날개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그래서 앞뒤로 네, 날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리셋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차는 8단 자동 변속을 가지고 있어요. 8단 자동 변속의 편안한 부분들을 재차 확인할 수가 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할 때 그때 움찔거리지 않고 편하게 출발할 수 있고 잔진동이 없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특징을 살린 이 차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같이 이제 정차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 예전에 이제 그 MHEV가 아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아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출발할 때 약간 움찔거리면서 나가는 부분이 없지 않았어요.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요소를 위해서 바로 출발할 때 이제 많은 휘발유를 사용하니까 그 휘발유를 최대한 적게 사용하면서 나가기 위해서 그게 ISG공계의 그런 특징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제 이런 그 작은 48V 배터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출발할 때 전기 사용량을 많이 늘려서 부드럽게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부분들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살짝 제가 움직였거든요. 네, 이렇게 했을 때 예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엇박자가 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바로 출발할 때 아주 부드럽게 네, 갈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급가속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고요. 이제 주행을 하면서 엔진을 이제 서포트 해주는 그런 부분에서 효율을 좀 올려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트리 컴퓨터 상으로 보게 되면은 시속 60km 신호 네, 과속 단속 리터당 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주행할 때 이 서스펜션의 안정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부드럽고 아주 편합니다. 시속 6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순간 과속은 네, 아주 부드럽게 나갑니다. 팡 치고 나가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네, 이런 식으로 가속을 했을 때의 응답력 같은 경우에는 이 차가 2.0m 가솔린 직분사 엔진이거든요. 네, 그 순간 가속 같은 경우에는 박진감 있게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더스 차선 유지 보조 기능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어서 제가 차선을 차량을 지금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KAS 기능에 준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구동이 되고 있어요. 250마력의 2.0m 가솔린 직분사 엔진하고 8단 자단 변속기가 좀 맞물려 있는데 아주 작은 배터리이긴 하지만 자 이렇게 출발할 때도 네, 부드럽게 좀 나가고요. 네, 지금 바로 앞차의 트럭이 불안전 연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매연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은 저 앞에 지금 트럭 보이시죠? 네, 엄청난 매연을 품고 가고 있습니다. 이 바로 뒷차량 모르긴 몰라도 짜증 날 거예요. 네, 뒷차량 같은 경우에는 좀 미쳐버리죠. 네, 그럴 때 이제 공기의 질을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볼보 V90 크로스컨트리 차량의 서스펜션 안정감과 주행 정숙성, 그리고 주행 편의성, 마지막으로 연료 효율성,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연료 효율성은 지금 현재 리터당, 보이시죠? 네. 8.5km/L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거의 세단의 느낌을 고스란히 갖고 있어서, 스티어링, 림의 이렇게 구경, 이런 거 빼고는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아리아,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원심동 하늘은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최고 기온 8도, 최저 기온 영하 4도로 야, 역시 포근하겠어. 아리는 그대로 잘 있군요. 아리니 여벌의 옷 챙겨 주세요. 네. 네, 이런 요철이 있는 도로를 안정감 있게 잘 잡아 주고 있습니다. 네, 좀 있으면 이제 고갯길을 올라갈 건데요. 그리고 내리막길 할 때 회생제동이 걸리는 부분들을 여기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나름 이제 하이브리드의 특징을 살린 요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순간 가속 아주 빠르게 나갑니다. 네, 이 고성능 비즈니스 세단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ES90에 준하는 분들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다가 브레이킹을 하면은 네, 지금 에너지가 배터리로 충전되고 있다. 요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제가 이렇게 브레이킹을 하게 되면요. 자, 가다가 브레이킹을 합니다. 네, 에너지 충전되고 있죠? 배터리에. 나름의 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 역시 이제 음악을, 바월스 위킨스의 음악을 듣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이 보건력, 음원 보건력은 정말 최상에 이르는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 방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구가 없는 횡한방 같은 경우에는 이 방음이라든지 음악의 그 질감을 제대로 즐길 수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 이 곳곳이 전부 다 가죽으로 또 나무로 이렇게 다 촘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적재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더라도 음원 재생을 했을 때 이렇게 그 널찍널찍한 부분들 이렇게 된 공간에서는 음원의 바람, 음원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어를 폴딩을 시켜서 좀 눕혀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음원이 네, 재생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 음원 재생력이 있는 차량을 가지고 장거리 주행을 하게 되면은 ADAS 기능하고 이제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편해지죠. 이제 운전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차를 타시는 거를 이제 권해드리는 겁니다. 장거리 주행을 할 때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차로 겨울철에 예, 지금 외관을 만약에 생각을 하시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꼭 한번 V90 크로스컨트리를 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거보다 한 급 아래가 V60 크로스컨트리인데요. V60cc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약간 콤팩트한 느낌이 있어서 부담, 차가 너무 큰 것에 부담을 느끼시는 이런 뭐 여성 운전자분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V60cc도 아주 괜찮은 선택입니다. 근데 그 이왕이면 네, 거거 익선이라고 네, 크면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5m까지는 안 나가니까 4.900mm 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준대형 세단의 그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 전작보다 조금 더 늘어났어요. 네, 이런 차체 사이즈도. 보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서스펜션이 우선 정숙하다, 외관이 서스펜션이 정숙하다, 이거는 정말 잘 만든 상품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외관 차량들 보게 되면 뭐 6개월 내지는 3개월 정도 운행하면 뭐 찌그덕찌그덕 거리는 막 이런 소리도 들리고, 이 하부의 강성을 많이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즈만 디렉다 그냥 뒤에만 늘려가지고 한 차도 많이 있잖아요. 그 제네시스 G70 슈팅 브레이크 같은 차량 같은 경우는 진정한 외관이라고 볼 수는 없죠. 제가 G70 슈팅 브레이크도 이제 겨울철에 이제 주행을 해서 조만간 영상을 올려드릴 건데, 이 외관 자체가 갖고 있는 가장 잘 살린 부분들은 역시 볼보를 쫓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스테이트 웨건의 특징을 가장 잘 살린 볼보 V90cc 서스펜션 안정감도 아주 부드럽고, 그 다음에 차량에 대한 이 강성을 제대로 잡아주는 그런 형태가 하부의 듬직함이 제대로 좀 우러오고 있습니다. 잔진동도 아주 잘 잡아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보실 때 꼭 한번 선택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구간, 고속도로가 아닌 구간. 보통 이제 그 도심 주행을 이제 이렇게 주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판단을 된다면, 네, 이 정도 연비, 그러니까 10km/L 이하대에서 9km/L 이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딱 들어맞는 내연기관 차량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SUV를 고려하시면서 세단의 장점까지 같이 네, 얻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바로 그 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스티어링 휠 사이즈도 상당히 컴팩트하죠. 네, 두께가 채 안됩니다. 이 정도가 남아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래를 들었을 때 울림통이 아주 잘 유지되고 있어요. 후진 기어를 넣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면 프레임이 거의 60프레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영상이 나오는 거는. 그리고 해상도가 엄청 지금 좋아요. 그리고 라인이 틀어질 때의 그 라인의 움직임 이런 거 보시면 정말 부드럽게 나가죠. 이렇게 라인 타고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벽 바로 옆에. 퀄리티가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볼보 V권 크로스컨트리 아주 우수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영상에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은 구간을 제가 한 15km 정도 달렸습니다. 제가 뭐 300km 이상 주로 많이 달리는데 오늘은 짧게 달렸어요. 네, 그리고 영상 올려서 드리는 거니까 감안하셔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럭셔리 차량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자 설명서도 이렇게 박스에다 넣어서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열어보게 되면은 여기가 네, 이렇게 사용자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사용자 설명서 이렇게 보관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안 그러면 뭐 페이지 눌려가지고 종이 앞장이 막 휘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정사각 구조에 이렇게 넣게 되면은 이쪽이 휘어지거나 그렇지 않죠. 깨끗하게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테일게이트 열게 되면은 여기서 보는 이 공간의 이 롱 사이즈의 느낌이, 이 문 자체가 우선 유리가 세 개잖아요. 네, 이렇게 정말 광활합니다. 와, 시야가 정말 엄청나요. 아래쪽에서 보게 되면은 네, 아주 그냥 길고 긴 네,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 길죠?